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몰카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 모델을 이제 분산 서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사전 지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서는 그냥 전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인데, 가장 간단하게는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웹 브라우저나 이런 핸드폰 같은 것과 서버가 이제 통신하는 구조고요. 여기에서 논문에서 나오는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자세하게는 뭐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서버까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 기술해 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REST API인데요. REST API는 자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API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HTTP 프로토콜 기반의 웹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인데, 결국은 이제 HTTP를 좀더잘 쓰기 위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URL 베이스로 리소스를 관리를 하고요. 지금 예시로 써는 것 같이 이렇게 https, 뭐, nubla, users 이런 식으로 URL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HTTP 메서드에서 이 CRUD를 사용할 때, create는 post, read는 get, update는 put, delete는 delete 이런 방식으로 네, 그 HTTP 메서드를 RESTful API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ESTful API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페이로드는 JSON인데요. 이런 식으로 키밸류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이제 REST API를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위에 같은 데이터들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네이버 D2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있어서 참고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논문을 이제 좀더 스터디하게 된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트랜스포머 생성 모델을 서빙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이제 연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이제 애저를 기반으로 GPT 175 빌리언 인스턴스를 하나 올릴 때두 개의 VM이 사용되는데, 이한 개의 VM에 8개의 GPU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하나의 VM을 사용하는데 시간당 27달러가 들고, 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할 때 GPT 175 빌리언의 400개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1년에 190 밀리언 달러가 들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400개 인스턴스는 어떤 기준으로 400개가 된 거죠? 그 기준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은 그 논문, 자, ML 베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논문에서 400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시 아닐까요? 그냥 예시. 예시. 거기 인스턴스면 VM이 생겨서 동시에 떠 있는 개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의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는데 두 개의 VM으로 구성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800의 VM.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성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특성이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토큰을 한번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생성을 하는데, 그 토큰은 여러 개를 발생,
생성을 해야 되다 보니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터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의 페이지로 나눠지는데, 이니셜 페이지와 인크리먼트 페이지로 나눠지고요. 이니셜 페이지는 정말 첫 번째로 들어온 그 요청만을 의미하고,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챗GPT에서 물어볼 때 어떤 이런 거를 설명해줘라고 하는 이런 구문 전체가 첫 번째 이니셜 페이지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인크리먼트 페이지여서 토큰이 하나씩 생성되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실행이 될때 하나씩 토큰이 생성이 되는데, 이전의 모든 이제 어텐션 키와 밸류들을 갖고 동작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현재 이제 서빙하는 서버의 뭐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인퍼런스 서버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인퍼런스 서버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트라이튼 인퍼런스 서버도 있고, 텐서플로우 서버, 서빙, 그 다음에 이스큐션 엔진에는 패스트 트랜스포머나 딥스피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성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X1, X2는 두 명의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이 인퍼런스 서버에 리퀘스트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케줄러가 이스큐션 엔진. 저희 기준에서는, 오닉스 런타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닉스 런타임에서 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모두 생성이 되면 인퍼런스 서버로 리턴이 되고, 이 인퍼런스 서버는 요청을 보내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키텍처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백엔드 서버에서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이 모든 방식의 베이스는 리퀘스트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백엔드 구조가 갖고 있는 이제 큰 제한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 생성 모델에서는 여러 번의 수행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주장하고 있는 게 리퀘스트 레벨 스케줄링입니다. 이 리퀘스트 레벨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인퍼런스 서버와 이스큐션 엔진 간의 관계에서 리퀘스트 레벨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고요. 이 리퀘스트 레벨로 주고받기 때문에 응답 시간의 지연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첫 번째 케이스로는 먼저 들어온 먼저 들어온 요청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리턴할 수 없는 이 구조인데, 이 그림으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을 두 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는 맥스 배치 사이즈가 3개이기 때문에 3개 안에 들어와서 이 모두가 한 번에 익스큐션 엔진으로 들어왔고, 이 익스큐션 엔진이 동작을 해서 다음 토큰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상 익스큐션 엔진이 엔드 오브 센텐스가 모두 되어야지 리턴해 주는 구조인데요. 지금 두 번째 요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요청 단위가 이 배치로 된 리퀘스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 1번 요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요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퍼런스 서버로 리턴해 주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연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여기서 커버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생성 모델들 보면 토큰 하나하나 단위로 사용자한테 리턴이 오잖아요. 하나하나씩 생성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지금 예시로 주신 거는 다 생성된 다음에 한 번에 보내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랑은 지금
서버랑 클라이언트 구조가 다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려면 사실 REST API로는 안될것 같은데, 그 방식. 리스폰스가 있어야 리스폰스가 오는 거잖아요, REST API는. 네, 맞아요. 네. 그 방식은 이제 챗GPT의 이제 컨텐츠 타입을 보면은 알수 있는데, 챗GPT의 컨텐츠 타입이 이벤트 스트림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버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클라이언트에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챗GPT는 이런 식으로 토큰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요청 그 이벤트가 이벤트로 캐치를 해서 아마 클라이언트에 계속적으로 서버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좀더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배치로는 동작을 배치로 동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중간 단계에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이 하셨는데 너무 너무 네 그게 많아서 결론 아 나중에 해주는 네그 이터레이션 레벨 아 여기 있네요. 이 방식을 보면은 챗GPT의 약간 그 구조가 좀 추론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첫 번째 요청의 네 번째 토큰이거든요. 이첫 번째 요청의 네 번째 토큰인데 이 모든 걸다 거치고 여기서의 말하는 리퀘스트 풀로 다시 들어와요. 이 리퀘스트 풀로 들어왔을 때 아마 그 값을 바로 서버에서 리턴을 해주고 동시에 이큐션 엔진으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응답도 바로 줄수 있고 다음 구문도 실행을 할수 있는 네, 이건 제가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될것 이게 논문은 2022년 7월에 나온 거고요. GPT-3 아마 가지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고. 그러니까 챗GPT는 이런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 구조를 안 만들지 않았을까요? 말씀처럼. 그 조금 하나씩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커런트 스테이터스가 이벤트 드림. 아닐지. 예. 어두워졌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저번에는 똑같은데. 여기서도 괜찮네요. 원래는 그냥 TV가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의 리퀘스트 레벨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두 번째 케이스는 새롭게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청 1번과 요청 2번이 이미 들어가서 이큐션 엔진에 돌고 있을 때이 모든 요청이 다이 배치가 끝나야지 다음 요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세 번째 요청은 이큐션 엔진에서 모든 배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지연 시간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올카 아키텍처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안하는 이제 방법은 리퀘스트 레벨의 스케줄링이 아니라 이터레이션 레벨의 스케줄링. 어디에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이냐면 이큐션 엔진의 이터레이션 레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칭이 모든 곳에서 배칭을 할 수가 없으니 선택적으로만 배칭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으로 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끝났을 때 리턴할 수 없는 문제점이었는데요. 이터레이션 레벨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응답이 들어왔고 두 번째 요청이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리퀘스트 레벨에서는 나머지 1번과 3번의 요청도 모두 끝나야 응답을 줄수 있는데 이 이터레이션 레벨에서의 동작은 모두 다시 리퀘스트 풀로 돌아왔을 때, 2번 요청이 end of sentence가 나왔으니,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줄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에 같은 경우는 좀 더, 질문이 네. 리퀘스트 풀에 들어왔을 때 다시 스케줄러에 할당되는 뭐 순서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뒤에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거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새롭게 들어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 반복 단위의 이제 스케줄링 때문에, 첫 번째 스케줄링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돌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될 때, 다시 스케줄링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3번 요청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래서, 빨리 들어온 거, 빨리 들어와서 끝난 것은, 빨리 들어오고 끝난 것과, 이제 늦게 들어온 요청들을 모두, 핸들링 할수 있어서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칭에 관련된 건데요. 이 올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배칭에서 배칭을 할수 없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이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니셜 페이지 첫 번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풋의 토큰 개수가 다르면 이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배칭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3번과 4번의 요청을 보시면 줄일게요. 3번과 4번의 요청을 보시면 첫 번째 요청으로 클라이언트가 준두 개, 세 개짜리 인풋 토큰인데 이 서로 인풋 랭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배치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증가, 인크리먼트 페이지에서 토큰의 인덱스가 서로 다르면 이 1번과 2번 경우인데요. 인크리먼트 페이지여서 이제 인풋 랭스는 둘다 1이지만 그 토큰의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는 그 저장하고 있는 값이 저도 이제 논문에서 이제 본 내용에서는 저장하고 있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칭을 할수 없다라고, 쉐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쉐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처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니셜한 그 페이지와 인크리먼트 페이지의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배치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 배칭을 하려면 동일한 페이지와 인풋 토큰이 이니셜 페이지에서 모두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인크리먼트 페이지에서는 토큰 인덱스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케이스를 모두 고려해서 배칭을 처리할 수 없으니,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으로 나오는 게 이런 모든 텐서의 오퍼레이션들을 배치화시키지 말고 이제 배치가 가능한 애들만 선택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오퍼레이션들만 선택적으로 배칭을 하자라는 게 여기서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주장은 어떤 주장들이냐면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텐서들도 이제 배치화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레이어 놈과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배치 디멘션을 만들지 말고 그 인풋 랭스를 모두 더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처럼 1H, 1H, 2H면 4H짜리 텐서를 만들어서 그냥 배치 처리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처리가 안 되는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각각 프로세스를 하자라는 주장이고요. 이 밑에서 그림이 좀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레이어의 인풋들을 보면은 첫 번째 요청에 네 번째 토큰이고 두 번째 요청에 두 번째 토큰 이런 식으로 일곱 개의 총 토큰이 있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인풋 랭스가 다르기 때문에 배치 처리를 할수 없었는데 이 모든 토큰들을 이제 인풋 랭스를 다 더해서 7H로 만들어서 어텐션 과정이 아닌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배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텐션 과정에서는 이렇게 다시 스플릿으로 나눠줘서 각각 어텐션 과정을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과정이 끝나면 다시 기존의 7H로 머지를 해서 이후에서는 다시 뭐랄까요? 배치 처리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네. 셀렉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면 머지 할때 어떤 리스폰스 타임 자체가 제일 시퀀스 랭스가 제일 긴 케이스에 럭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3,H 내가 제일 오래 걸릴 거잖아요. 큰 차이 안 나긴 하겠지만 네. 근데 뭐 만약에 시퀀스 랭스가 1짜리 애랑 시퀀스 랭스가 2,000 짜리 인애랑 합쳐놓으면, 같은 어떤 배치로 넣어놓으면, 시간이 되게 손실이 많이 될것 같은데, 경우에 대해서 스케줄러가 따로 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뭐 비슷한 시퀀스 랭스끼리 뭉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몰카 논문에서는 이런 부분들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다 보면은, 좀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기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추가적인, 최적화를 하지 않았나. 올카 이거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진 않은 네, 맞아요. 창업을 하셨죠? 교수님. 아 창업을 아하 그냥 자랑 논문 우리 이런 거 잘한다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서 계속 말했던 키밸류를 저장한다고 하는 게이 어텐션 키밸류 매니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 인풋을 보시면 첫 번째 요청에 네 번째 토큰만 인풋으로 들어왔잖아요. 원래 기존 구성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요청에 1, 2, 3, 4 토큰이 모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지막 토큰만 들어온 것은 이 어텐션 키 밸류 매니저가 1, 2, 3, 4에 대한 토큰을 모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퀘스트 풀에 나갔을 때는 네 번째 토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텐션 키 밸류 매니저는 인크리먼트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 페이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첫 번째에서 제너레이트된 그 값들을 저장하고 두 번째 인크리먼트 페이지에서부터는 하나의 토큰을 리퀘스트 풀에 리턴을 하고 나머지 값들은 이 키밸류 매니저가 저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첫 번째 나오는데 그 키밸류를 저장함으로써 이 반복 단위에서 다시 컴퓨팅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키밸류 매니저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스케줄러가 이제 제거하라고 할때 그때 모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따로 드린 질문이긴 했는데, 네. 키 밸류가 새로운 요청이 왔을 때도 같은 값을 가지나요? 그러니까 캐싱할 수 있는 값인가요? 그 캐싱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새롭게 계산 안 하고 예전에 계산해 놓은 값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얘는 근데 이게 셀프 어텐션을 할 때, 뒤쪽에 새로운 값이 추가적으로 붙으면 앞쪽 값들도 바뀌는데, 레이어 2번 이상부터는. 그게 캐싱이 가능한 값인지가 궁금해서요, 계속. 이전에 계산된 값을 그냥 가져와서 써도 되는지가. 그냥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토큰들까지 같이 해서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값이 바뀌게 돼서 이제 뒤쪽 레이어에 있는 값들은 다 바뀌게 되는데 그 예전에 계산된 값을 가져와도 되는 건지 같은. 저도 그 부분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값들이 여기에서 이제 바뀌고 저장이 되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서, 네, 그 부분은 이 논문만 보고는 네, 알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장된 값들이 어텐션 이 오퍼레이션에서만 동작을 하더라도 그런 앞뒤로 바뀌는 값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레이어 1번은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풋은 어쨌든 인베딩에서 가져온 값은 똑같으니까 걔는 안 바뀔 것 같은데, 걔가 계산되고 트랜스포머 레이어 첫 번째가 계산되고 난 이후에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어텐션을 할 때는 새로운 인풋이 추가되면 그전 이터레이션에 계산된 값이랑 다른 값이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얘들부터는 값을 활용하기가 저렇게 캐싱처럼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GPT-3 같은 거는 뭐 레이어 96개인가? 그런데 레이어 0번째 한번 쓰겠다고 저런 레이저를 두는 것도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게 진짜 어떤 값을 가져오는 건지, 그게 진짜로 동작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제 생각이 틀린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그 어텐션 값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네, 그 레벨까지는 네, 학습을 하지 못해서 이거 추후에 한번 알아보고 네, 답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라고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서빙 시스템이라고 한 거는 이 모델을 이제 병렬화하는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델 파라렐리즘과 파이프라인 파라렐리즘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써야 하는 게 싱글 GPU에서는 모델을 할당하고 할수 없으니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GPU들의 이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숫자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들을 적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데 이 레이어 간과 레이어 내부와 레이어 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걸 인트라 앤드 인터 레이어 파라리즘이라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를 GPU들이 할당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동작은 여기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익스큐션 엔진 안에 워커들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워커들은 이 각각의 워커 내부에 있는 GPU들을 할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GPU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들어있고, 이 전체의 컨트롤을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스케줄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병렬 처리할 때는 이제 GPU와 CPU 간의 오버헤드가 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GPU 간 통신 여기서는 LCCL 통신이라고 예,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 GPU 간의 통신을 통해서 이런 많은 오버헤드를 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그 아까 얘기한 240GB 8개짜리 있는 VM에서만 활용한 기술인 건가요? 여기서 네.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디펜던시 그 부분까지 나와 있진 않는데 지금 현재 그림과 하드웨어 스펙 설명해 줄때 그림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하기 나름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 저기 인터레이어 패럴리즘 그거는 사실 그 같아요. 뭐지 모델 패럴리즘 GPU끼리 연결하는 뭐죠? 비싼 거? 아, 엠브링크 있어야지. 근데 이건 그거 같아요. 엠브링 그거 같아요. 엠브링크 네. 있는 서버 가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서는 이 스케줄러가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first come first serve니까 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인 크로스 멀티 워커스 이 부분은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어텐션 키밸류 매니저가 이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올카 시스템에서 이 관리자가 이 맥스 배치 사이즈를 통해서 이 최적화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스케줄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고,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 N 스케줄드는 현재 지금 이제 스케줄링 된 잡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N RSRV는 이 GPU에 할당한 그 메모리 크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키밸류 매니저를 쓰기 때문에 맥스 토큰만큼의 그 버퍼를 미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쓰게 되고, 이 이유는 이 밑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마 테스트할 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GPU 메모리가 한정적인데 이제 나이브하게 구현을 했더니 이 스케줄러에서 이제 데드락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할당하게 하는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스 사이즈로 미리 할당해 놓으면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겠죠. 데드락이 어떤 아, 이제 여기서 이터레이션 여기 알고리즘을 보시면 여기 이제 스케줄된 배치가 돌아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버퍼 잡아놓은 부분을 넘어가면 어텐션 키밸류가 새로 생성되니까 제너레이트된 애들이 저장될 곳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스케줄이 이제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스케줄러는 걔가 끝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설명이 되셨나요? 첫 번째 부분 얘기를 못했어요. 첫 번째. 버퍼를 잡아놨는데 그것보다 넘치게 된. 아, 이 버퍼를 잡아놓은, 잠시만요. 데드락이 걸려서 버퍼를 잡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정확히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데드락이 아마 여기서 이제 실험 단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이브하게 스케줄러를 구현을 했더니 이제 데드락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좀 겪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인데, 네, 같은 것 같아서 미리 첫 번째 퍼스트 타임에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이 맥스 배치 사이즈, 여기 아니고 이첫 번째 들어갔을 때 맥스 토큰 사이즈만큼의 버퍼를 GPU에 할당을 해놔요, 미리. 그렇게 되면은 이 맥스 토큰 사이즈를 넘어서서 생성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데드락을 발생할 그 여지를 줄여주고, 그래서 미리 메모리에 할당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뭘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르는 것 같은데. pre-allocated 메모리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키밸류 매니저가 갖고 있는 그 메모리라고 보죠. key-value 매니저가 갖고 있는 메모리. 네. 그러니까 GPU 안에 이제 토큰들이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 토큰들이 생성될 그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이 리퀘스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모리만큼을 현재 GPU가 갖고 있는 메모리 크기와 더해서 이 새로운 메모리 크기가 이 GPU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전체 메모리보다 크면 할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메모리를 이제 이 스케줄러가 체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 부분이 키밸류 매니저부터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키밸류 매니저에서의 맥스랭스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키밸류 매니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해는 못했는데, 키밸류 매니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만 러프하게 이해를 하는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어텐션의 모든
키밸류들을 갖고 이동을 하니 이 모든 키밸류들이 갖고 이동하는 것을 이 매니저가 이전에 계산된 애들은 다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 제너레이트된 그한 개의 토큰만 갖고 이 연산자들을 계산하게 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궁극적인 이제 목표 같고요. 이걸 만든 저 키밸류 매니저는 다른 프로세스인 거예요? 뭐 GPU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CPU 갖고 있는 거예요? GPU 안에 있으니까 그 네. 얘기를 하겠죠? GPU 메모리 관련된 얘기에서 얘가 저기 그러면 각각 띄워져 있는 어텐션들은 같은 GPU 안에서 도는 애들인 건가요? 예,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파이프라인 패러리즘을 적용을 하면서 이런 구조에서 지금 올카 익스큐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값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여기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 그 키밸류 매니저들이 한 곳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뭔가 컨트롤러 단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컨트롤러가 익스큐션 엔진의 워커 내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GPU와 CPU 부분에 둘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 좀 읽으면서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라인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라인부터는 이제 스케줄러가 이제 계속적으로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렉트 하는 거는 전체 이제 리퀘스트 풀에서 현재 그 예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버퍼가 잡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셀렉트 이제 함수가 동작을 하고요. 이 배치와 현재 이 리퀘스트 풀이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현재 실행 중이지 않은 것들을 이 풀에 담아서 이 처음에 그 큐, first in, first out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시간을 다시 포팅을 해요. First in, first out으로 벌써 돼 있으면 또팅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익스큐션 엔진을 리턴에서 받아올 때는 그게 먼저 끝나면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팅을 다시 해주는 것 같아요. 요청은 아마 큐에서 따일 텐데 익스큐션 엔진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한번더 소팅을 해주는 것 배치가 별로 안 큰가 보네요. 같아요. 여기서 배치를 몇 가지 할수 있는지는 그냥 여기서 배치 사이즈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정하는 거다라고만 되어 있지 배치 사이즈가 몇인지는 풀이 별로 안 크나. 사실 어차피 소팅할 거면 PQ 같은 걸로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서. 여기 근데 소팅하는 네? 이 소팅하는 데 알고리즘은 나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소팅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아마도 그 현재 처리하고 있는 리퀘스트 풀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먼저 들어온 애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서는 일단은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의 스케줄을 고민을 한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풀을 전부 다 돌면서 이 맥스 배치 사이즈와 이 배치 사이즈가 동일한지까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가 도달하지 않으면 계속 담는 거죠. 담아주면서. 근데 이때 처음 시작되는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GPU의 버퍼를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퀘스트가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맥스 토큰 값과 현재 지금 GPU에 저장된 그 버퍼 잡혀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새로운 버퍼 크기를 이제 결과로 받고 그다음에 이 버퍼의 크기가 이 엔슬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슬롯은 그 키밸류의 슬롯이래요. 그러니까 키밸류의 슬롯이라는 거는 이 키밸류 매니저가 갖고 있는 그 슬롯을 따지더라고요. 근데 이 플롯이라는 거는 토큰 베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토큰까지 가질 수 있는지 이 전체 토큰과 계산을 해서 이
새로 생성되는 애가 이제 크다면 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지를 하고요. 크지 않다면은 새로 버퍼를 잡아서 이 배치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배치와 네, 배치와 이제 할당된 크기 값을 가지고 이 배치에 이제 그 익스큐저 엔진에 보내게 되고요. 이 배치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들은 전부 다 다시 이제 실행 중 상태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케줄 된 배치가 하나 있다라는 예로 하나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9번 라인부터는 이 파이프라인 쪽을 설명 드린 다음에 드릴게요. 거기 있는데 네. 리퀘스트 맥스 토큰은 하는 거예요? 아, 리퀘스트 맥스 토큰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챗 GPT에서 몇개 토큰까지 생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최대 생성할 수 있는 토큰을 이거를 이제 정해주지 않으면 버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맥스 배치 토큰을 아 맥스 토큰을 만들어 준 것 저 그냥 설정값 친구.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패러리즘까지 왔는데 이 파이프라인 패러리즘도 이 스케줄링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후에 설명드렸다고 했던 라인 9부터의 그 알고리즘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트랜스 베스트 트랜스포머 파이프라인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은 베스트 트랜스포머는 배치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제 동작들이 하나씩 돌고 있는데 이 오카 같은 경우에는 AB를 배치로 처리하고 CD를 배치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빈 공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 좀 약간 C를 넣으면 되잖아요. 약간의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인공의 C 넣으면 돼요. 네네. 이 파티션보다 크면은 A가 더 맞는 것 네, 같은데. 그림이 조금. 그림이 좀 네, 억지로 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보면은 이제 밑에서 보면은 이걸 설명해 주거든요. 이 워커가 모두 동작하는 할 때까지 스케줄을 잡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만약에 CDEF 없으면 네 오카 스피드 파이프라인에 맞아요 CDEF 없으면 동안이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9번 라인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9번 라인에서 현재 그 워커 총 워커 수가 이제 스케줄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워커들이 실행이 되고 있으면 더 이상 넣어주지 않지만 모든 워커가 실행이 아니면 실행 중이 아니면 현재 아이들 상태인 워커한테 이 스케줄 잡을 할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워커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리턴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다음에 리턴이 완료가 된 리턴이 돌아오면 그 리턴 배치에 있는 리퀘스트 하나씩 꺼내서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이제 증가 상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엔드 오브 센텐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센텐스만큼 그 센텐스 아그 리퀘스트 갖고 있는 맥스 토큰만큼 그 이제 할당되어 있는 그 버퍼 공간을 삭제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 중간에 제가 볼 때는 키밸류 그 매니저 갖고 있는 값들을 삭제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잡이 끝났으니 하나의 잡을 삭제해줘서 스케줄된 잡 개수를 낮춰줘요. 이게 이제 러프하게 설명되어 있는 올카 스케줄링의 알고리즘이고요.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올카가 제안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을 모두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좀이 위에 있는 그 코드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까봐 파이썬으로 좀 구현을 해놨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평가 쪽인데요. 일단 모델은 GPT 3에
341빌리언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있어요. 기본적인 175빌리언과 좀더 작은 101빌리언도, 있는데, 일단,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OpenAI한테서 제공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실험을? 애저에서 하신 것 같아요. 스펙을 봤을 땐, 여기 보면, 문문에 보면, 애저에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썼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럼 애저에서는 GPT를 본인이 직접 돌릴 수가, 서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내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뷰가 잡히면. 그럼 그거 싹 까가지고 웨이트 못 가져오는 웨이트 가져오게 하는 게안 되나요? 그러니까 GPT-3는 논문이 모델 웨이트 공개가 안돼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서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는 건지가 GPT-3? 모델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요? 여기서, 이 전병곤 교수님 연구실인데, 이분이 애저에도 계셨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나 와이파이 그쪽 일을 가지고 하셨어서 아마 펀딩을 받았고 모델도 받았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저에서 이제 VM을 이용해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스큐션 엔진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랜스폼을 썼고, 인퍼런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은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를 했는데, 이 스케줄링 쪽을 약간 변경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타임은 포화성 프로세스라고 해서 어떤 시간당 요청량을 또 포화성 아네이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포화성 프로세스 잘 몰라서 그냥 랜덤하게 좀 받았다라고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인풋 랭스와 아웃풋 랭스는 이제 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건 레이턴시와 이제 처리량, 지연 시간과 처리량을 측정하고자 했고, 아래에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에서 FT라는 건 패스트 트랜스폼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맥스 배치 사이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숫자는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로축은 이제 초당 요청을 처리하는 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토큰을 몇 밀리세컨드 하나씩 발행할 수 있는, 토큰을 하나 만드는데 몇 밀리세컨드 걸리는지를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배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는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GPU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맥스 배치 사이즈 같은데요? GPU 개수는 밑에 써 있고 네이블 오카 맥스 100PS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거 잘못 봤네요. 네. 네, 맞네요. 지금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맥스 배치 사이즈고,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은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101 빌리언, 그다음에 8개의 GPU. 네. T도 SBS, MBS라고 돼 있는 거. 네, 맞아요. 어디? FT, 패스트 트랜스포머. 앞이 맥스. 앞이 맥스. 네, 맥스. 이가 마이크로. 마이크로? 맥스? 다 똑같아. 똑같아요. 페이지가 뭐예요, 근데? 맥스 배치 사이즈. 근데 FT는 배치 처리 안 한다고. 괜찮습니다. 배치 처리 안 한다고. 배치 처리를 할수 있는데, 이그 조건이 좀 뭐랄까, 조건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뭐 시퀀스 랭크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맞춰서 실험을 한것 같아요.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는 그 파이프라인
네, 맞아요. 그거에 적은 거예요. 네. 수학과 녹음을 모아서 공부하네. 네. 모아서 공부라는 이 시간 안에 사건이 몇번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확률인데, 예를 들면 1초 동안 한 번 일어날 확률이 0.00, 5번 일어날 확률이 0.0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실제 분포를 쓰지 않고서 뭔가 동일 간격으로 발생시킨 것보다 확률적인 분포를 이용해서 발생시킨 게더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퀘스트를 모델이 발생시키는 걸좀 현실 상황에 근접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흥분했으나 기억이 안 나서 순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준 그래프는 이 그래프였는데요. 이제 아까 가로, 세로축은 동일하게 스로프과 레이턴시 이제 중위값이고요. 이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와 이제 패스트 트랜스포머와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를 썼을 때에 비해서 분파가 36.9배의 처리량을 보여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질문은 네. 어떤 사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뭔가 선이 갈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이해는 잘 못했어요. 아, 이게 이제 초당 처리량이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초에 그러니까 6개를 처리를 한다는 거고 여기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는 이제 요게 이제 1초라고 하면은 1초에 하나의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토큰을 이제 0.1초에서 예를 들면은 한요 정도 되겠나요? 토큰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 토큰은 발생을 했으나 이 요청을 전체 처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 좀 설명을 좀 어렵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청이 예를 들면 3개가 들어왔는데 이 요청을 다 처리를 해줘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1초가 됐을 때그 요청을 처리를 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이 지연 시간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저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동일 레이턴시에서 맞아요. 예. 해당이랑 네. 그래서 저거 세로로 그렸어요. XY를 바꾸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아마 동일 레이턴시로 맞춰서 보는 이유는 뭔가 모델 퍼포먼스가 똑같은 조건을 봐야 될것 같아요. 왜 세로로 그렸죠? 글쎄요, 그거는, 네. 저는 먼저, 네. 이 모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는데, 어떤 이유에든지는, 아, 정확히 잘 모르겠네. 엑스축이 뭐라고 하시죠? 엑스축이 스로프시죠, 여기. 초당 리퀘스트. 제 1도 안 되네. 이스라엘. 베이스라인은 초당 한 개를 하나의 요청을 처리를 못하는 거죠. 네. 뭔가 XY 축이 뭔가 그냥 단순한 역수의 관계가 아닌 거인 건가요? 아닌 거니까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와 이제 처리량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처리량은 많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하나도 요청을 처리 못하는데 자기네는 이만큼 1초에 6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좋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아, 배칭을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배치 없이 하나만 처리한다면 그냥 역수일 거잖아요. 배팅이 없다? 하나만 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였어요. 저도. 예, 그냥. 쟤는 배칭을 잘 하니까 예.
좀그 레이턴시가 좀 길어져도 스로풋은 높다 이 얘기인 거죠? 같은 레이턴시에서 같이 많이 처리할 수 있다. 괜찮은 것처럼. 아저저 36.9배 얘기하는 여기가 이제 지연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은 지연 시간에 요만큼의 처리를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지연 시간이 늘어나면 스루풋이 좋아지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늘어나면 저는 뭔가 지연 시간이 줄어들어야지 스루풋이 좋아질 것 같은데 대표는 뭔가 시간이 늘어나야지 스루풋이 일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역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쪽에서 많은 걸한 번에 보내주려면 지연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관계죠. 그러니까 저기 조금 보내주면은 지연이 짧아지죠. 그 관계는 아니고 이게 레이턴시가 토큰의 레이턴시고 바로 측은 토큰의 스루풋이 아니라 리퀘스트 레이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처음 보고 헷갈렸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실 서로 다른 게좀 헷갈리는 부분 같아요. 더구나 미티언이에요. 네, 아, 예, 스니커스. 맞아요. 네. 말은 뭐냐면, 사실 저 대비 저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이 36.9배가 좋으니, 비용이 36.9분의 1이다라는 건데, 네. 이게 실제 서빙을 할 때, 서빙을 하고 서버를 끄지 않으니, 이게 이 정도의, 비용의, 코스트의 감소는 아닐 것 같지만, 처리량이 좋아지긴 했다. 36.9배 빠르니까 10대만 돌려도 되겠죠. 에스에스 10개만 해도 뭐 사용자 그 서비스 만족도는 같다. 네, 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레이턴시를 본 거는 이제 아마 사용자 관점에서를 좀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일한 처리량을 갖고 있지만, 레이턴시, 아니, 동일한 처리량을 갖고 있으려면 이제 좀더 성능이 줄어들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터레이션 레벨 스케줄링과 선택 배칭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나 이런 배칭을 할때 여러 가지 고려해도 되지 않으니 좀더 이제 좋은 배칭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이제 기존 대비 이제 큰 처리량을 만들었다라는 게 네, 결론이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네, Friendly AI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추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스크가 어떤 거예요? 태스크는 그 언어 그 생성하는 우리가 챗 GPT 쓰듯이 뭐 물어보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멀티 배치가 된다는 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질문을 하는 게 멀티 배치가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겠죠. 멀티? 네. 멀티 배치. 멀티배치가 리퀘스트가 여러 개 동시에 예 네. 여러 명이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알려달라고 보통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챗GPT 쓰거나 할 때. 네네네. 얘는 답을 막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 저 계속 이제 뭐 트랜스포머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번역하는 걸 예시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번역이니까 이게 학습이 될것 같은데, 이거 보면 얘네들은 뭐 어떤 데이터들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뭐를 알려줘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어떻게 그렇게 추론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질문에 그런 답을 학습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 일단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댓글까요?